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토요일 그 오후 7시 25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오전에는 내가 그 화성시 향남읍에 그 화성종합경기타운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 화성종합경기장을 촬영을 했고요. 그 촬영한 것은 그 이승열의 금수강산을 접속해서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이승열의 금수강산을 접속해서 보면은 내가 오늘 그 화성 경기 종합 경기 타운에 가서 찍은 그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그 전생이 있는가 이런 그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꾸 말을 자꾸 더듬거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들어주십시오. 과연 사람이 전생이 있는가? 이런 그 얘기로 이제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전생이라면 여러분 전생을 얘기하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만 전생을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 뭐 천주교라든가 기독교 이런 데서는 절대 전생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물을 것입니다. 아니, 이승열이 당신이 불교 신자인가? 왜 이렇게 전생을 얘기를 하느냐? 절대 나는 불교 신자가 아닙니다. 근데 내가 불교 신자라고 많이 오해를 받아요. 이렇게 그 유튜브 녹화할 때마다 이렇게 그 두루마기 한복을 입고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아니, 저게 뭐 점치는 점쟁이야? 아니면 저게 뭐 불교를 믿는 스님이야? 여러분이 두루마기 입었다고 뭐 점치는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되고, 두루마기 입었다고 불교 믿는 스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두루마기는요, 예전에는 지금은 이 두루마기를 입질 않는 세상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예전에 이 두루마기가 평상복입니다. 이 조선 사람의 평상복이었댔어요. 근데 조선 사람의 평상복을 입었는데 그걸 보고, 저게 뭐, 박수야? 저게 뭐 불교 믿는 스님이야?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 전혀 불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말씀드리고, 전생이 있는가? 이런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생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불교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꼭 전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첫째는 달라이라마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직함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교계에서 가장 그 고위층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가장 그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달라이라마다 그죠. 그러니까 달라이라마라는 건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함 이름이다 그거죠. 그래서 달라이라마라고 하면은 천주교로 얘기를 하면은 교황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불교계에서는 최고 그 아주 그 정신적으로 최고의 지도자죠. 근데 이 달라이라마 잠깐 좀 달라이라마 그림을 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에 떴죠? 화면에 나온 이 사람이 바로 달라이라마입니다. 근데 그이 사람이 그럼 달라이라마 직을 수행하다가 이 사람이 그 나이가 많아져서 죽으면은 그 다음 후계자는 또 누가 될 것인가? 이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달라이라마를 정하는 게 어떻게 정하느냐면은 이 어린 뭐 동자승 뭐 이런 애들을 갖다 테스트를 한다래요.
그러니까 생전에 달라이 라마가 쓰던 뭐 종교용품, 생활용품 이런 거하고 달라이 라마가 쓰지 않던 종교용품, 생활용품 이런 걸 뒤섞여 놓는다는 것이죠. 뒤섞여 놓고 네가 전생에서 네가 달라이 라마였으면, 네가 전생에 달라이 라마 역할을 했으면은 네가 쓰던 물건을 골라봐라 이런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애가 그 물건을 여러 개 집을 것 아니 고를 걸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애가 고른 물건이 달라이 라마가 쓰던 물건도 아니고 일반 물건을 골랐다 이러면 그 애는 탈락이 되는 거고, 그 애가 고른 물건이 진짜 예전에 달라이 라마 승이 쓰던 물건들을 그대로 다 골랐다 이러면은 걔가 달라이 라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달라이 라마라고 이제 그 추앙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전생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전생에 자기가 전생에 달라이 라마 역할을 했으니까 이생에 어린 애로 태어났어도 전생에 자기가 쓰던 물건을 그대로 다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어떻게 보면 신기하죠. 하여튼 그렇게 전생에 자기가 그 달라이 라마가 쓰던 달라이 라마가 사용하던 물건을 그대로 다 골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달라이 라마라는 직함을 부여한다는 거죠.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뭐 5살배기 어린애든 7살배기 어린애든 달라이 라마라는 것입니다. 아, 네가 달라이 라마, 전생에 달라이 라마였는데 이렇게 태어났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나이 어린애가 무슨 종교의 우두머리로 종교를 이끌어 나가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섭정을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왕이 너무 나이가 어린 왕이 이제 등극을 하면은 섭정을 했잖아요. 뭐 대비가 뭐 섭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애가 나이가 일정 기간 동안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섭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불교에서 이 달라이 라마를 선정하는 그 기준은 전생을 본다. 전생을 판단하고 그 자기가 전생에서 사용했던 그 물건을 그대로 골라내는 애한테 달라이 라마라는 직함을 부여한다고죠.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라는 건 전생을 테스트하는 거다 그거죠. 두 번째, 입관 후에 부드러운 제를 준비한다. 이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공업화된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총 인구 중에 농업 인구는 한 30, 40% 정도뿐이 안 된다래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다수 우리나라 국민은 상공업에 종사하고 전문직, 뭐 고위 공무원, 정치인들, 뭐 여러 분야의 국민들이 많다는 것이죠. 농업 인구는 그렇게 30, 40%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50년대만 돼도 말이죠. 50년대만 해도 농업 인구가 70, 80%를 차지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전형적인 농업 국가죠.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농경사회다 그죠. 농경사회, 여러분 농경사회에서는 초가집에서 살았잖아요. 초가집에서 이제 그 농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얘기죠. 지금은 대부분 아파트에서 살고 뭐 아파트가 아니면 단독주택에서도 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죽으면, 가족이 죽으면은 지금 뭐 장례식장이니 병원에 뭐 영안실이니 이런 데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엔 그 농경사회에서는요, 그렇게 뭐 장례식장이라든지 병원의 영안실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초가집에서.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나이 연로한 그 아버지라든가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은 그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집에서 그 안방에서 염을 하고 안방에서 이제 입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그 평소에 생활하던 안방에서 입관을 합니다. 관을 짜가지고 시신을 관에다 넣는 것을 입관한다 그런 얘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입관하기 전에는 염을합니다. 염을 해가지고 시신을 이제 관에다 입관한 것이죠. 입관을 해가지고 좀 있다가 그 입관한 관을 이제 마당에다 이제 내 보내는 겁니다. 네, 마당에다 이제 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에다 이제 잠시 동안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가 이제 완전한 이제 장지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방 안에서 입관을 하는데 입관 후에 시신을 관에다 집어넣은 후에 집어넣고 그 관이 마당으로 내간 후에 그 관을 마당으로 내간 후에 그 관이 있던 그 자리에다가 여러분들 그 시골에서 예전에는 시골에서 장작을 뗐잖아요. 장작을 떼면 그 재가 나오잖아요. 그 재를 채로 칩니다. 채로 치면은 이제 거친 거는 다 내버리고 아주 보드라운 그 아주 분말, 보드라운 가루죠. 보드라운 가루재가 이제 그 큰 양푼 같은 데에다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채를 쳐가지고. 그래서 재를 이렇게 채를 쳐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보드라운 뭐, 양푼이라든가, 대야 그런 데다가 이제 보드라운 재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나옵니다. 방 안에서 다 나오고, 누구든 방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문을 딱 잠그는 것이죠. 그리고서 24시간이 정확히 24시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하루가 지난 후에 들어가 보면은 그 보드라운 재에 뭐 아기 발자국이 찍혀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구불구불 뭐 뱀 형국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기 발이 찍혀 있다 하면은 아, 이 사람은 아기로 환생을 한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불구불 이 뱀 형상에 자국이 난 사람은 아, 이 사람은 뱀으로 간 사람이로구나. 아,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는 내가 직접 확인을 한 사실이 아니고 나는 그냥 조상들한테 듣기만 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내가 어렸을 때 나한테 그런 얘기를 들려줍디다. 그렇게 입관 후에 관을 내가고 관을 마당에다 내가고 관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 보드라운 재를 쳐놓고 그 다음에 다 나와서 문을 걸어 잠근다. 24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들어가 보면 그 보드라운 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그 대야라든가 이런 데 아기 발자국이 찍혀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뭐 구불구불 뱀 자국이 난 사람이 있고 이렇다.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조상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나는 조상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아는 것이지 내가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해 보지는 못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럼 우리 조상들이 불교를 믿었느냐? 불교를 믿어서 그렇게 전생이 있다는 것처럼 얘기를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 불교를 믿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불교를 믿는 집안이 아니고 대대로 그 유교를 신봉하던 집안이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80이 넘으셔서 돌아가실 무렵에 돌아가실 때쯤 돼서는 이제 불교를 믿는다고 절에 나가기도 했어요. 그렇게 절에 나가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아주 깊은 찰떡 같은 그 불교 신자는 아니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하여튼 조상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관이 있던 자리에다가 보드라운 채를 쳐서 놓으면은 이게 그 자국이 난다는 거죠. 그 자국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사람으로 환생을 했다. 이 사람은 동물로 환생을 했다. 이렇게 안다는 것이죠.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달라이라마 그림은 이제 지우기로 합시다. 네. 세 번째가 뭐냐면은 만 70세가 되는 해에 전생 체험을 하려고 한다. 이런 이제 얘기를 써놨잖아요. 내가 한 5년 정도만 있으면 만 70세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 60이나 만 70세가 되면요, 크게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그 만 60세가 되면 뭐, 환갑잔치, 시골서는, 예전에 시골서는 환갑잔치도 크게 벌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오래 사는 그런 시대가 되니까 만 60세는 아무것도 아니고 대부분 70세에 잔치를 벌입니다. 사람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대부분 70세에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사이트에 이 유튜브 그 명칭이 뭡니까? 독신연구소잖아요. 내가 독신인 사람이에요. 가족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족이 없으니까 내가 뭐 70살이라고 해가지고 누가 그 뭐 잔치를 차려줄 사람도 없고 아니면은 내가 셀프 잔치를 해야 되는데 셀프 잔치라는 게 또 뭐 어떻게 그렇잖아요. 참 어감상 셀프 잔치라는 게 그 좀 웃기는 거고. 그래서 나는 만 70세가 되면요. 만 70세가 되는 해에는 잔치도 없고 그런 걸 안 할 겁니다. 할 수도 없고 독신자라서. 그때가 되는 내가 뭘 할 거냐. 전생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방송이나 이런 데서 그 보셔서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최면술. 최면을 걸어가지고 상최면을 걸면은 그 최면에 걸린 상대방이 전생을 실토하는 거예요. 내 전생에는 무슨 장수였다든지 내 전생에는 장수였는데 적군한테 포로가 돼서 붙잡혔다. 아, 그래서 내가 고통을 겪는다고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최면에 걸린 상태에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최면이 끝나면, 아, 당신은 전생의 장군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거를 영업적으로, 그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최면술을. 최면술로 해서 전생 체험을 하게끔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최면술을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전생 체험을 한번 해보겠다. 궁금하니까, 내 전생이 있다면은, 내가 전생에 뭘 했던 사람인가. 이거를 좀, 알고 싶다. 호기심에서,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요, DNA 유전자 검사까지 했어요. 그것도 호기심에서 한 거라. 내가 이렇게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DNA 유전자 검사라니까, 50%가 일본인 혈통. 그 다음에 30%가 중국인 혈통.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가 이제 뭐, 저기, 우랄 알타이어 피도 섞였고, 그 다음에 저 아프리카 피도 섞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언젠가 내가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 듣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아 저거 일본 사람 튀기 아니야? 혼혈아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혼혈아가 아니죠. 혼혈아라는 것은 내가 일본 혼혈아라면은 90% 이상이 일본 피입니다. 그게 바로 혼혈아예요. 80, 90%가 일본 피입니다. 근데 나는 50%가 일본 피이니까 혼혈아가 아니죠. 그럼 왜 한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일본인 DNA가 있느냐? 여러분들 한국 역사의 한국 그 역사를 들춰보십시오. 얼마나 한국이 그 조선이 이 일본한테 그 많이 침략을 당했습니까? 뭐 임진왜란 뭐 많은 그 환란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환란을 당하다 보니까 일본군이 우리나라의 영토에 와서 뭐 우리나라 안학내를 뭐 겁탈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흔치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인의 그 DNA 속에는 일본인의 그 피가 많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는 누구나가 돼 있다래요. 누구나가 일본 그 피가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누구나가, 한국인 누구나가 50% 정도는 일본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전생이 과연 있는가? 이런 주제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전생이 있는가? 또 신이,
이런 얘기까지 하면 얘기가 상당히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 얘기는 다음에 또 주제를 정해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생이 있는가 이런 그 주제를 얘기를 했고요. 언젠가 또 시간을, 내일도 시간이 있으니까 언젠가 시간을 내가지고 신은 있는가, 귀신은 있는가, 아 이런 참 흥미로운 얘기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요, 굉장히 내가 흥미진진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귀신은 있는가? 어? 귀신이 과연 있을까요?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것이 조상들의 견해입니다. 우리 그 전통적인 우리 조상들의 견해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귀신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런 것이 우리 조상들의 견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귀신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녹화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